3일 만에 10몇 킬로 빠졌어요. 어떻게 10몇 킬로 빠져요? 이전엔 제가 다리 근육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네. 다 빠지니까 스키니가 들어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작가 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 20번째 시간입니다.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쉽게 만나기 힘들거나 직접 물어보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작가인 제가 대신 물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진짜 쉽게 물어보기 힘든 주제입니다. 바로 암 극복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기암을 5개월 만에 극복한 사람이고요. 그때 느낌으로 20, 30대 암 환자들을 돕는 단체가 없길래 지금 그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 이름은 당신은 또봄이다. 줄여서 또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운영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35세 걸리셨을 때 네. 심정이 어때요? 사실 되게 물어본 게 죄송할 정도로 좀 솔직히 아직도 저는 오진 같아요. 왜냐면 저는 되게 운동도 좋아하고 여행도 네. 좋아하고 네. 병원을 안 가봤던 사람인데 네. 갑자기 걸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직까지도 의사가 나한테 잘못 다른 사람 걸 보고 오진해서 그러니까. 수술한 건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 때문에 종합검진이나 보험을 많이 들 정도로 제가 건강했었거든요. 아, 제 주변에? 네. 뭐 작은 돈을 가셨나요? 그냥 뭐 약 조금 먹으면 낫겠지 약간 네.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작은 병원들을 주로 갔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병원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뭔가 안 좋은 현상이 있으니까 큰 병원 가셨겠네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왔을 때 갔어요. 아, 그 전까지는 작은 병원 네. 계시다니다가 네. 출장 가기 전에 오전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나서 회사를 못 갔죠. 왜냐면 마지막에 위내시경을 하는데 네. 의사가 바뀌더라고요. 오. 그리고 드라마에서 볼만한 상황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그때 수면 내시경으로 신청을 했는데 네. 갑자기 깬 적이 있다고 그랬더니 비수면으로 가자 그래서 네. 비수면을 하다가 의사선생님이 바뀌었고 의사선생님이 바뀌자마자 이런 건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면서 보여줬어요. 식도를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냐 그랬더니 이게 다 피래요. 그러니까 피가 이미 다 차 있었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 후에 PET CT라는 걸 찍는데 그게 네. 뭐냐면 암이 어느 정도 전이됐는지를 보는 검사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1기, 2기, 3기 뭐 이런 네. 단위는 근데 그때 저는 거의 모든 장기에 전이된 상태로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잘 참는 것 같다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다 얘기하러 그럴 정도로 네, 심할 정도예요. 정확하게 그 이정훈 대표님이 걸리신 병명을 제가 이거를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용어라서 버킷 림포마라고 해서 백혈병과 비슷한 혈액암의 일종으로 이제 고위험 림프종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 네. 암 판정을 받기 전 8개월 전에 종합검진 받았다면서요. 네. 거기다가 2개월 전에는 네, 마라톤도 뛰었거든요. 10km긴 하지만 네. 마라톤도 뛰었었고 네. 근데 왜 그렇게 8개월 만에?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을수록 더 빨리 퍼지는 거고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더 빨리 회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20, 30대 암 환자들이 약간 자기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몸도 변하고 자기 체력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하고 친구들은 근데 되게 활발하고 그러는데 그걸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면 그때 돌이켜 보셨을 때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해 봐야 된다, 병원에 가봐야 된다 얘기를 해주신다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본인이 이전에 잠깐 뭐 아팠을 때 있잖아요. 만약에 네.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막 스트레스성 위험이 있거나 네. 그랬을 때 약을 먹으면 한 3일이나 5일 정도면 나았었는데 네. 그게 계속 가요. 만약에 일주일, 2주일 가도 계속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안을 찍어봐야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의 이전에 무슨 마지막 황제나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이게 대변을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그런 색깔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 색깔도 뭐 괜찮아지면 다시 좋아졌다 막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나빠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몸이 어떤 아픈 부위가 뭐가 됐든 그쵸. 이어지면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된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젊을수록 더 빨리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젊을수록 자기 건강에 대한 맹신을 할 수도 있는데 그쵸.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빨리 퍼질 수도 그쵸. 있는데
빨리 큰 병원에. 네. 그것도 작은 병원에 좀 이상한 느낌 있으면 빨리 큰 병원에. 작은 병원을 갔더니 이게 시제성 위염인 줄 알고. 네. 그 아픈 배를 계속 꾹꾹 누르더라고요. 아프세요? 아프세요? 아파요? 그러면 약 먹고 한 3일 뒤에 와보세요. 약간 그 느낌이라서. 그럼 그 병에 걸린 원인은 뭐 같으세요? 저는 가족력이 없어요. 가족력이 없고 다행히 제 누나가 의사라서 이제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누나한테도 물어봐도. 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원인을 알기보다는. 네. 치유에 더 포커스를 맞춰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지금 이 또봄이라는 걸 하면서 대부분 20, 30대 암 환자들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가족력이 있냐 물어보는데. 한 지금 8, 90%는 가족력이 없어요. 직접적 표현하면 그냥 운이 없었다. 어찌 보면 어떤 거에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거나. 네. 좀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겹쳐가지고. 네. 그때 뭔가의 면역체계가 깨져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네. 어쨌든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할 수밖에 없는 병이었는데 가장 큰 후회는? 제가 이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모 연예인이 자기 동생이 갑자기 죽은 사건을 가지고 저축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푼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때 제 생각은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저축을 하면서 뭔가를 해야지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아프다 보니까. 그때 생각은 매일 제가 내일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맞아. 근데 저한테는 그게 좀 몸에 태움이 됐어요. 내가 이겨내서 아쉬워했던 것들을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겨내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아끼는 건 분명히 있긴 있어야 돼요. 다 써버리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 생각이 어떤 게 있었냐면 본인이 행복한 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이거 하는 게 나한테 행복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미래의 나를 위한 저축도 해야 되지만 현재의 나를 위한 행복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전에는 미래를 위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 이제 현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이름이 모티브가 왔어요. 당시에 또봅니다. 이 또 포토복까지. 네네, 맞아요. 네. 이 포토복은 어떻게 해? 이게 암을 이겨내려면. 네. 자기가 아쉬운 게 있어야 돼요. 네네. 왜냐면 극복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20, 30대 암 환자들은 자기 분적이 심하기 때문에. 그 극복의지를 가지기 전에. 네. 병이 더 빨리 퍼져서 안 좋은 경우들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었고 마지막 입세 같은 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행이 20, 30대들은 대부분 또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하죠. 퇴원 1년 만에. 네. 말기암 환자도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떠났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 5개월 동안 항암치료를. 네.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일반인은 그 항암치료의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과정이 어떻게 뭐 보통 우리가 머리가 빠지고 몸무게도 굉장히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땠는지. 몸무게가. 네. 항암치료 3일 만에 십몇 킬로 빠졌어요. 어떻게 십몇 킬로 빠져요? 처음에는 살이 빠진 줄 알았는데. 네. 제가 근육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네. 근육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녹아버린 거죠. 우와. 약이 너무 세서. 저 같은 경우는 상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네. 가장 센 약을 썼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자기는 짧고 굵게 하고 싶다. 그리고 체력이 될 것 같으니까 제일 강한 약을 쓰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3일 만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거 되게 쉽게 들었는데. 네. 그것도 못 들게 되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저도 되게 긍정적이었는데. 네. 자기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몸무게 몇 킬로까지 죽은 거예요? 70대 중반까지도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거의 60에서 50대까지 떨어졌었으니까. 네. 남자가 50킬로 때면 진짜. 그렇죠. 근데 저는 또 그때 너무 긍정적이어서 그런지 이전엔 제가 다리 근육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다 빠지니까 스키니가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제 나도 스키니를 입을 수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어요. 뭐, 머리는 실제로 머리가 다 빠지는 건가요? 아니 머리를 다 자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머리가 빠질 테니까. 네. 대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약이 투여가 되는데도 머리가 안 빠지길래. 네. 나는 안 빠지나? 네. 원래 체력이 좋아서 안 빠지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조금씩 빠지길래 대비를 해야겠다. 네. 1cm. 네. 1cm 정도를 남겨놓고 잘랐는데. 네. 아침에 이런 세수를 하잖아요. 물을 묻혀 세수를 하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1mm밖에 없는데, 1cm밖에 없는데도. 네. 머리가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와.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 밀었죠. 근데 그 상태에서도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박혀 있어요. 아, 이제 네. 그런 걸 봤으면 이제 자기 부정이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면대 거울에서 머리가 빠졌을 때 그때 좀 눈물이 나왔겠어요. 그쵸, 이제 눈물 나왔을 것 같아. 그 마음이 좀 그렇죠. 그렇죠.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쵸. 그때는 이제 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일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근데 암 환자에게서는 사실 이런 체력적인 힘듦의 투병 과정도 있지만 원래 체력이 힘들면 또 정신이 같이 무너지잖아요. 맞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좀 힘든 게 좀 있다면 약이 너무 세서 약이 위를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천공까지 와서 힘든 과정들 더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번을 죽을 뻔을 한 건데 병원을 가면 우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안 해줘요. 맞아요. 병원 나름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저도 되게 긍정적이고 정말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막 자해하게 되고 막 그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자해하게? 벽에 부딪히면서 막 머리 부딪히고 그때는 살짝만 부딪혀도 되게 충격이 크거든요. 그러면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또 오면 그 사람을 또 걱정을 해요. 이 사람이 또 힘들까봐 네. 아, 안 와도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한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동생이 걸렸어요 아니면 누가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대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가서 그냥 평상시처럼 조잘조잘 되다가 그냥 가고 근데 그거를 한두 번 하면 되게 서로 부담이 되는데 이걸 일상처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편해져요. 일상처럼 옆에 있어줘. 그렇죠. 네, 그럼 끝으로 암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 하나 있으시냐고? 우선은 본인이 극복 의지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기가 극복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극복하게 되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단체도 있고 저희를 통해서 또 뭔가의 희망을 얻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돕는 단체들은 동정의 코드가 있다 보니까 희망을 얻고 싶어도 희망을 못 얻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는 여기를 오게 되면 희망을 얻을 수 있고 재미진 곳으로 좀 나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숨어있는 암을 극복했던 친구들도 같이 조인을 해서 같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20, 30대 암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없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암 환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 극복을 하시고 저희랑 같이 더 좋은 사회,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훈 대표님과 오늘 이야기를 한 30분 해보니까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 게 동정보다 희망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입세.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든 취업을 하든 어떤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버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친 수능도 굉장히 그 지겨운 고등학교 3년 동안 생활을 버티는 것도 수능이라는 목표였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혈액암이든 어떤 암이든 죽을 병에 걸려도 뭔가 목표, 내가 살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아까 마지막 입세해서 그러는데 투병 중인 친구들 단톡방이 있거든요. 네. 제가 마지막 입세 했더니 떨어지면 안 되겠어요 하더니 누가 포토샵으로 이걸 그려놨더래. 이렇게 잡고 있는 근육 입세로. 오늘 만나면 손님은 혈액암 말기 극복자 또봄의 이정훈 대표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 극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작가 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